오늘은 시험,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너 밑중 가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해. 시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이 이상구가 정말로 나한테 충성을 다할까? 정말로 나를 정말로 따를까?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시험을 주신다. 막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가 들컥 암에 걸렸어. 그러면 얘가 그 암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든지, 또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를 한번 암 걸리게 해가지고 시험을 해본다.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들어와서 헌금을 좀 적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도 좀 낼 겸,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볼 겸, 암 들컥 걸리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암을 주셨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앞으로 헌금도 더 충실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른다? 그 쪼다 하나님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데 안 믿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은 아들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동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창세기 18장 21절에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요. 한번 보고 지나가죠. 맞죠?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 그 웃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기쁨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인간들을 그 조건적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온 우주의 기쁨이야. 그래서 결국 이삭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또는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말은 뭐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는 아들을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어요. 나이도 나이고 경도도 생리도 끊어졌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십몇 년 전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드디어 이 십몇 년 후까지 이를 기다려서 주셨어요. 왜? 약속했으면 그때 금방 주지. 그 이유는요, 그때는 아직도 아들을 낳게 할 가능성이 없었어. 있었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 전혀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91세. 진짜 불가능할 때야. 그때 탁 전화하게 하면 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 인간으로서는 못할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해도 인간은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왜? 일평생 동안 이 여자는 불임이야. 91세까지도 불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하시는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뭐예요? 믿음. 우리로서는 무슨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시키셨어. 우리를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이렇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쁨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하여? 구원했어.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당시는 뭐 요새는 좀 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뭐예요? 그냥 일평생 저 여자애 없어. 그러면 일평생 뭐예요? 수치고 그랬어. 그러나 드디어 애를 낳았다는 말은 드디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수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는데? 아들 준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까지 했다고? 웃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마치 합시다. 자, 사라가 웃었죠. 이제 아들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도 참 실없는 소리 하신다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 것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 아들 하나 못 만들어 주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사라가 안 믿고 못 믿고 피고 웃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다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아들을 주고 싶어 그래서 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약속하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웃어도 다시 재차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럼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미양 씨가 살아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와, 내가 웃어도 하나님은 재확인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것에서만 그랬을 거야.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 살아, 일로 나와봐. 너 웃었어, 안 웃었어? 2년이 건방지게 내가 아들 준다는데, 믿지도 않고, 웃어. 하고, 불러내서. 그러면 싫으면 관둬! 그리고 웃어도,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면, 우리 미양수는, 우리 미란수는 어떻게 할까? 대박! 그래야지! 하나님이 재차, 재확인하고 다시 약속을 하는데, 와, 대박!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잖아. 일평생 아들을 기다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재확인, 자기가 안 믿어도, 대박 그래야 되는데, 사라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 15장.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 무엇을 부인했어요? 안 웃었다는 거야! 아주, 응? 나쁜 년이야. 아니, 하나님을 영 바보 취급하는 거야. 왜? 장막문 뒤에서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웃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야단칠까봐 두려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야단칠게, 벌줄게 두려워서, 톡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웃지 아니야? 안 웃었는데. 경상도 말이야. 제가 안 웃었는데. 탁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시침이 딱 돼. 그럼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열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미련 씨 성내지 아니하며. 벌써 여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죠? 저 같으면 1년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 얼마나 괘씸해. 하나님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는데. 예. 제가 언제 웃었냐? 그 하나님 똥 만들려고 그래. 제가 하는, 이것 봐라. 이것들 영 못 쓰겠네. 그런 게 우리의 성품으로서는 정상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성품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내가 뭐예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웃었다고 했냐나. 그랬을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미소를 띠고 사랑은 온유함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거짓말해고 하나님을 똥 만들라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살아야 네가 웃었잖아. 그리고 끝난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거야. 1년 후에. 정말 기뻐 안 기뻐? 와,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 같은 그런 거짓말쟁이 아니야. 지가 웃어놓고 하나님을 상대로 안 웃었대. 그런 사라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참 남편으로서 고생 많았겠다 싶어. 사라가 이런 여자야. 웃었으면 웃었다. 그러면 뭐나 좋아.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안 웃었다고 거짓말 했냐? 그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 두려웠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우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위선자가 된다 그랬잖아. 두려우면 거짓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두렵게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서로가 인간이나 하나님이 서로가 진실로 소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는 말은 결국 사라도 이때까지도 사라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땐가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마음이 어떻게 와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일지라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라는 그 다음에 일평생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 줬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안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라야 네가 웃어. 근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들 안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셨다, 그죠? 이제, 우리 생각은 다른 거야.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조건적 생각으로는, 그런 사라, 그 거짓말, 아주 넘넘하게 거짓말하고, 그거한테 아들 줘, 안 줘? 안 줘? 그런 것들한테. 벌 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연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일행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벌 주러 갔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딱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 네. 소돔고모라로 갔을 때 뭐하려고 갔겠어요?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예, 이런 하나님이 뭘 몰라가지고 진짜 이상구가 하나님에게 진짜로 충성을 하는 놈일까? 한번 내가 암을 한번 줘봐. 이런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격을 어떻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시험에 대하여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자,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신학자들 간에 아주 그 별 볼 일 없는 복음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아주 얕잡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아주 이 야고보서를 우습게 봐요. 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죠.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뭐예요? 웃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널름널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시험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자,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딱 부릅니다. 자, 이 말대로 하면 야고보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잖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말. 친히 시험이란 건 있어요. 누가 하니까 마귀가 하니까 사단이 하니까 있는데 친히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특히 교회 열심히 댕기는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암에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네요. 그동안에 주일날도 가끔 빠지시더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혼내시고 진짜로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나를 다시 뭐예요? 충성하도록 만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이란 게 있다.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지?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는 하실 수 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시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래,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그거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 불과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시험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시험을 왜 받냐? 사람들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마귀가 하는 시험을 거부하지 않고 뭐요? 시험을 받아들여.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 그렇죠. 자기 욕심에 끌려. 그 이 욕심이라는 마음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욕심을 나게 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에 끌려 미혹, 그러니까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미혹이 돼서 그런 거지, 시험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욕심을 마음속에 품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고 그래서 미워해지고 이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그것이 점점 커진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이란 것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자극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가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소서. 왜 악에서 구하옵시소서? 왜 이 악 사단이 우리를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13절 이 말은 누가 시험했다는 말입니까? 악이, 사단이. 사단이 나를 시험했을 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그 속아서 시험에 빠졌을 때 나를 그 시험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깊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저 밉상이 집사는 시험 받게 하셔도 나는 시험에서 빼주시고 이런 성경을 조건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나 사회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빼주세요. 언급 많이 할 테니까. 그리고 저 밉생이들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시험 들게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 뭐 취급하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을 참 나쁜 분으로. 그리고 자기가 헌금만 좀 더 하면 하나님이 자기 시킨 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악령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잡신들이. 그거는 실제로 무당시켜가지고 돈 주고 하면 그 악령들은 그런 나쁜 짓 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요. 궁중사극 이런데, 예? 예를 들어서, 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들이 있잖아. 왕의 이제 후궁들이지.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은 왕들이 나는 오늘 밤에 누구하고 자고 싶어. 그러면 그런 빈들이 있잖아. 유명한 무슨 빈 있어요? 장희빈. 그러니까 왕이 자기한테 장희빈 생각에 왕이 자기한테 푹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누구를 제거하면 자기가 왕비가 될 수 있어. 그 뭐라 그래요? 중전마마를 지금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점쟁이 몰래 불러다가, 옛날에는 궁중에 점쟁이 이런 거 무당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래 불러다가, 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그게 이제 중전마마야. 거기다가 이제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칠 하고 판으로 찌르고 그러면서 중전이 병들게 해. 요즘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하이티, 저 아프리카, 저기 하면.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하면 병 들어, 안 들어? 병 들어요. 그 대상이. 그런데, 그 대상이 병이 안 들려면 어떤 사람이면 그래도 병 안 들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면 병 안 듭니다. 그런데 중전마마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면 병 걸려요. 그러니까 장이
아주 악독한 장이빈이나 고상틱한 중전이라도 영적으로 그런 잡신들의 악령들의 세계를 받아들이면 다 같은 악령들에 의해서 병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고 병나죠. 결국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니까? 영적 에너지니까. 그래서 악령이, 악령의 영이 해서,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유전자를 끄면 병이 나는 거죠. 그러나, 중전이 병 안 걸리는 방법은 그때 중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그런 악령들쯤은 뭐예요? 시체하고 중전이 하나님께 저 장희빈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저도 저 장희빈을 미워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면 병 안 걸려. 그렇게 돼.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안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의 싸움은 같은 인간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이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 자, 자, 그렇게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무엇을 속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에 속지를 마라.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빛들이란 말,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 무엇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과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병을 직접 주시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어떤 때는 나를 의심하고 자식을 한번 암을 쭉 걸리게 해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무슨 말 나한테 말 잘 듣게 하려고 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병 주시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누가복음 자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봐라 사탄이 너를 흔들어 대려고. 밀가루 듯하게 흔들어 대려고 정신없이 하려고 요구했다. 여기는 요구했다라고 청구하였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를 그냥 흔들어 대서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너를 청구를 했다. 시험하겠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이제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런데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 내가 한번 흔들어버리면 뭐예요? 당신을 부인하고 내 편으로 올 거라. 그거를 한번 내가 해보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친히 베드로를 시험하지는 않았으니까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뭐 흔들릴 줄 압니까? 예수님이 사형장 감옥에 들어가면 저도 같이 갈 겁니다. 사형장에도 같이 가서 죽어도 같이 죽을 겁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야, 큰 소리 치지 마. 너는 지금 무슨 일이 닥쳐도 나를 절대 배반하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단이 한번 너를 겁주면 너는 뭐요? 세 번이라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도 부인할 거라는 거 알아 몰라? 아신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 상급박상을 부인 안 하겠지. 그거 장담할 수 없어. 그것도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그런 순간이 나한테 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설령 부인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겠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뭐라 그래서? 그런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 너를 위하여.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그렇게 돼. 이제 사형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이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재판정, 마당에 모여가지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웅성웅성하고, 밤에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도 추워서 거기서 끼어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모닥불 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저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아니라고, 나는 사람 잘못 봤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비겁해, 비겁 안 해.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났어. 떠나가지고 다른 저기 가까이 있는 그 불 피우는 데 갔더니 또 그 예수 제자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또 베드로 뭐예요? 아,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 또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맞아야 맞아.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세번 부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세 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닭은 언제쯤 울어요? 새벽 한 5시, 6시 돼요, 울어. 근데 닭이 우는 게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새들이, 그, 과학자들 중에 이 조류학을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연구를 해봤냐면, 새들이 이렇게, 새들도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까치들이, 까치가 이렇게 혼자서 가끔 여기는 까치가 오거든. 까치가 왔어. 그 혼자야. 그러면 까치가 이제 사방에 대놓고 꼬박꼬박 꼬악 이런 것이 다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너희들 어디 있어? 뭔지? 그러면 저 멀리서 꼬악 일로 와. 그럼 일로 가. 우리 사랑이도 보면 언어가 있어. 네. 그래서. 사랑아, 우리 산책 갈까? 그럼 말 알아들어요, 말 알아들어. 산책 그러면 뭐 그냥 그 저는 그래요. 사랑아, 앉아. 그러면 앉고 산책 갈까? 오닥닥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갖고 싶어 죽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개 언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끼리는 통해요. 그리고 우리하고도 통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어 중추라는 것이 연구를 하면 그 언어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언어가 일정하다는 거야. 새가 수천 마리가 있어도 그 언어는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는 새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 문법이 있고 법칙이 다 있어. 심지어는 악보도 있다고, 악보. 이제 뚜뚜뚜뚜뚜 하는 거하고 뚜뚜뚜 하는 거하고 달라. 이게. 중국말이 그렇잖아요. 띵, 쫑, 쫑, 도, 도.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중국말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그룹들 간에 다 희한하게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어. 자, 근데, 그래서 언어 중추란 게 있고, 거기에, 그 언어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생기가 와서 언어 중추에 있는 유전자를 탁 켜서 작동을 시키면 그래서 심지어 과학자들이 이런 것까지 증명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 그래서, 이제 새, 그, 언어 중추하다가, 어느 부위에 착 가서 전기
약간 스파크를 치치치 주면 새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부위마다 달라. 그래서 사람도 뇌 수술하려고 뇌를 열어놓고 어느 부위를 대면 손가락이 움직이고 어느 부위에 대면 발이 움직이고 어느 부위에 대면 눈을 깜빡거리고 이게 다 여기 정해져 있어.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이 과학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이게 미리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예요? 그 신호를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랬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자 이제 베드로는 세 번을 완전히 부인하고 지금 절망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인했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야. 우리들의 무선적 생각? 조건적 생각. 우리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세 번 부인하지만 그러나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부인하고 너 생각에는 내가 너를 이제는 자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세 번 부인하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어디로 가지? 막막하죠, 이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일 놈으로 되어 있으니까. 죽일 놈의 제자였으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 이제 어디로 가? 이제 비통하게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닭들 중에 목청이 제일 큰 놈을 골라가지고 지금 난 새벽 5시, 6시 돼야 이제 울 텐데, 네. 지금 그때가 아마 밤 11시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생기를 내 속에 있는 그거를 송센터라고 불러요. 노래 중추. 치치치 하면 닭이 오고 한 거야. 그래서 옆에 닭이 왜 시간도 안 되는데 새끼고 왜 우리 시끄럽게 잠 좀 자자.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이 닭도 11시 반밖에 안 됐어. 이상하다 내가. 자야지. 또 먹고 가! 시끄러운 새끼! 꼬악!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들었어. 약속한 닭 소리. 그건 뭐예요?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마.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등을 포기하지 마.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간 거예요. 응.
밑바닥으로 많이 흔들렸죠. 그랬어? 밀 까부르듯이 흔들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인간에게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사단의 목적은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결국은 죽게 만들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김정은이 그렇지 기독교인을 다 잡아가지고 수용 속에 넣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김정은이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참 이해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이 생기를 받아서 잘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밉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부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임을 확실히 깨닫고 그 깨달음의 결과로 생기를 받아서 우리를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